벼락치기가 나쁜 방법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봐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운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 우리는 책 보면은 한번 보면 다 까먹잖아, 읽어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책을 한번 딱 보면 사진 찍는 것처럼 머릿속에다 기억을 한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 시험도 잘 치겠지. 자,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은 뭐가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시험 직전에는 시간이 있어, 저거. 시간이 별로 없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빨리 하는 방법. 근데 보통 독서실 가가지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 빨리 해, 느리게 해. 느리게 그냥 가만히 책만 보고 있던지 멍 때리고 있던지 딴짓하고 있던지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최초로 만드신 분이 있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벼락치기가 나쁜 방법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봐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여러 번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벼락치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외웠던 단어를 내신 기간 까먹고, 외웠던 단어를 내신 기간 까먹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단어 암기 할 시간이 이제 언제밖에 없냐면은 내신이 끝났을 때, 그리고 방학 때,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어휘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방학 때만 하고 내신 기간 끝나고 그 잠깐 하고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만 하기 때문에 외웠던 단어를 내신 기간 까먹고, 외웠던 단어를 내신 기간 까먹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은 더 어렵지, 암기해야 될 양은 더 많아지지. 중학교 때는 1년에 500단어인데 고등학교 가면 1년에 2000단어씩이야. 근데 내신 할 건 더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 수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포자가 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단어 암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전에 가능하면은 중학교 1학년까지 끝내주는 것이 좋고, 늦은 학생들은 좀 빨리 서둘러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가 무너지면은 영어가 무너지겠지. 영어가 무너지면 국영수가 무너지고, 국영수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입시 준비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내신 시험이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죠. 학교 내신이 시작되면은 한 달 내내 준비를 해야 돼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학생들이 단어 암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시간에 단어 암기 했던 게 다 까먹겠지. 다 까먹고 내신 끝나고 나서 지금 또 단어 암기 하거든? 끝나고 나서 까먹고 다시 하고, 까먹고 다시 하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반복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휘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3학년 단어를 끝내줘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수능 단어까지를 끝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어 암기를 못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은 1년에 2000단어씩 쏟아져 나오는데 애들이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지금 중학교 애들 다 90점 이상이야. 저 아이들 중에 몇 퍼센트만 진짜 상위권이 된다? 30%. 중학교 때 90점을 맞더라도 그 중에 70%는 평범한 학생이 돼버린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무너지면은 영어가 무너지겠지. 영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 국영수가 무너지고, 국영수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입시 준비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 단어를 준비해야 돼. 알겠지? 학원에 남아서 암기를 하고 숙제도 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엉터리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영어 단어 암기를 왜 자꾸 미루게 될까요? 고교 영어는 균형 잡힌 4대 영역이 아니라 어휘와 독해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언젠가는 암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게 되죠. 스카이 대학교 합격생들이 입시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파트는 65% 정도가 어휘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자꾸 단어 암기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단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체크해본 적이 없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필수로 암기해야 할 8000단어 중에서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휘 실력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은 못 풀면 답답하니까 본인이 서두르게 되죠.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공부할 때는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되고 시험 때는 느낌대로 찍을 수 있으니 본인이 얼마나 영단어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본 단어인데 뜻이 생각나지 않는 단어들을 아는 단어로 생각하고 고3 수능, 시험 전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 남아서 암기를 하고 숙제도 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엉터리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암기력이 약한 아이라면, 스스로 반복학습이 어려운 아이라면 효과 없이 100%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 영어 어휘를 늘려야 하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내신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한 달 내내 시험 대비를 하고 끝나면 1, 2주 정도 쉬고 다시 내신 대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춘기라도 시작되면 1, 2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학교에 오른 후부터 꾸준히 영단어를 따로 암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수능 1등급을 원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8000단어를 어느 정도 끝내주시기를 권해드리죠.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수능 영단어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도와 난이도를 힘겹게 따라가다가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대치동의 대표적인 사교육 커뮤니티 디스쿨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다시 제작해 보았습니다. 1번, 영어에서 단어 암기가 중요한 이유. 고교 영어는 어휘와 독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어휘만 제대로 갖춰도 독해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암기해야 할 본문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단어 암기도 다 못하고 시험을 치게 되죠. 이래서는 영어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영어가 발목을 잡으면 국영수가 무너지죠. 기본 단어도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하니까 어렵고 성과도 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대형 어학원에서 중1 단어 수준의 아이들에게 고교 수준의 교재나 단어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키는 것과 끝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고요. 지금 당장 아이들의 교재 수준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작업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또는 착각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단어만 좀 부족하다. 물론 어려서 좋은 발음을 익히고 기초회화를 하면 좋습니다만 초등학생 때 잠깐 초등단어로 기초회화를 잘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씀은 우리 아이는 독해 문법은 잘하는데 단어만 문제다 라고 가장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독해와 문법이 완벽하더라도 80% 이상의 영어가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단어 암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일 1000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테스트를 보고요. 모르는 단어가 20% 이상 나오는 부분부터 진도를 시작합니다. 중학 단어부터 할 수도 있고 고교 단어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과 수업은 1일 1000단어와 2일 1600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일 1000단어는 현장 강의 5시간, 2일 1600단어는 현장 강의 3시간씩 2회 수업을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5시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3시간씩 2회 수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현장 강의는 그래서 1회 또는 2회로 수업이 끝납니다.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30번 이상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온라인 반복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암기력의 차이가 있고 모르는 단어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진도와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력이 약한 학생은 계단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30번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이 되는데 60번, 90번을 반복해야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 암기가 너무 느리고 약한 학생이 있다면 주 1회 정규반을 추천합니다. 단어 정규반은 여러 명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하는 대신에 여러 번 와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아이들은 단과 수업을 많이 하고요.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은 단어 정규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단어를 체크해서 모르는 단어가 5-600단어 정도 나온다면 그 모르는 단어만 암기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모르는 단어가 30% 정도로 적을 때는 1500단어 정도를 체크해서 500단어 정도를 실제로 암기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 기억이 안 된 단어를 선별하여 개인 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암기법을 가르치 기보다는 직접 암기 수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억술이나 반복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남는 것도 없고 저희는 숙제도 없는데요. 그만큼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암기라는 결과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직접 암기시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타 강사가 3, 4, 5등급 아이들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고교생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3, 4, 5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중위권 아이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이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3, 4, 5등급 아이들을 본 적도 없고 1, 2등급 아이가 단어가 엉터리인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어휘가 완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등급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3, 4, 5등급 아이들의 어휘 부족 문제를 최고의 1타 강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 수많은 단어 콘텐츠들도 구매는 하실 수 있지만 해결까지 해주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치기용 영어만이 단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단어 암기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이하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 달만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 문제부터 해결해 준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독해나 문제풀이, 문법 수업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ILE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똑한 애들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이 10배 더 적은 시간과 10배 더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대치동의 어학원들은 들어갈 때 뭐가 있냐? 입태가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렵고 들어가면은 너네 하루에 숙제를 3시간, 4시간씩은 해야 돼. 각 파트별로 숙제가 다 나가고 공부도 또 엄청나게 많이 시키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야, 솔직히 말해서. 왜? 실용 영어도 할 수 있고 듣기 말하기도 잘하고 얘네들은 또 뭐도 잘해? 입시 영어도 잘하지. 여기 다니는 애들은 실용 영어 듣기 말하기 하지만 이미 수능 같은 거를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애들이야.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제일 잘 가르치니까 실용영어도 되고 입시영어도 된다. 근데 여기 다니려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대치동에 살아야 되지. 또 여기 입학 테스트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숙제해야 되지. 쉽냐 어렵냐? 어려워. 여기 다닐 수 있는 애들은
극소수야, 극소수.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벤치마킹을 좀 하자. 뭘 벤치마킹하냐? 실용영어와 입시를 같이 잡을 수 있게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뭐가 있다? 단어 컨텐츠가 있지. 단어 컨텐츠 딴 데보다 몇 배 더 빨리 할 수 있어? 10배 정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뭐 많이 시키고 있어 이제? 듣기를 많이 시키지? 듣기는 몇 배 더 빨리 할 수 있다? 100배 더 빨리 할 수 있다. 왜? 듣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독해, 문법, 영작, 말하기, 쓰기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야? 단어하고 듣기야. 단어하고 듣기인데 단어는 우리가 10배 더 빨리 할 수 있지. 듣기는 몇 배 더 빨리 할 수 있다? 100배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왜? 이거는 단어는 뜻을 기억하면 되지. 듣기는 뭘 기억하면 돼? 소리를 기억시키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기억술 어떻게 암기하면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듣기의 소리를 기억하는 거를 여기 프로그램에 적용해가지고 10배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듣기 실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 보통 1000시간, 2000시간 걸린다 그래. 영어 듣기 할 때. 근데 우리는 몇 시간이면 되게 하겠다? 10시간에서 20시간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왜? 우리 이미 뭐를 많이 알고 있어? 단어 많이 알고 있어. 단어를 모르는데 계속 듣는다고 귀 뚫리냐? 절대 안 그래.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야지 뚫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듣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듣기를 하겠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면 뭐가 저절로 돼? 독해가 쉬워지겠지. 듣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들리잖아? 그럼 뭘 할 수 있게 돼? 말하기.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말하기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아니,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듣기가 되면은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되면 뭐 할 수 있어? 쓰기가 되지. 말하는 걸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쓰기가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문법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하고 뭐에 집중한다? 단어하고 듣기에 집중했다. 그래서 다른 영역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대치동 어학원 ILE처럼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를 동시에 잡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ILE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똑한 애들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이 10배 더 적은 시간과 10배 더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이 대치기억영어의 두 번째 미션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시영어랑 실용영어랑 잡는 학원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란 얘기지. 근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 대치기억영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풀이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듣기를 집중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늘려서 하려고 그래. 왜? 듣기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말하기가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말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 듣기가 되면은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라이팅이 되겠지. 라이팅이 되고 그 다음에 쓰기가 되면은 문법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고민했던 건 뭐냐면 실용영어를 통해서 입시영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대단히 큰 딜레마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해결한 유일한 학원은 어디냐면은 대치동에 있는 빅3 어학원이야. 근데 대치동의 어학원은 일단 우리가 대치동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잘하는 애들을 뽑는다는 얘기야.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 갔다 왔던지 잘하는 애들을 뽑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걔네들을 더 잘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잘하게 만드는 학원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은 입시영어랑 실용영어랑 잡는 학원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란 얘기지. 근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 대치기억영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걸 잘해 애들이. 단어를 일단 많이 시키거든. 그리고 단어를 다른 학원보다 10배 더 빨리 암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단어 어휘력이 풍부하잖아. 일단 어휘력이 풍부하니까 단어를 통해서 독해를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를 커리큘럼을 우리가 늘려가지고 듣기를 잡잖아? 그러면은 말하기 쓰기 문법도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듣기를 해보니까 듣기가 뭐 1000시간 2000시간 걸린다 그러거든?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4대 영역, 독해, 말하기, 문법 이런 영어 영역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단어 암기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걸리는 게 듣기야. 독해 문법은 금방 하면 할 수 있지만 듣기 이거 잘 안 돼. CNN 뉴스 같은 거 들어봐. 잘 안 들려. 하지만 대치기억영어는 뭐다? 단어는 10배 더 빨리 할 수 있고 듣기는 100배 정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1000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좋은 공부법을 이용해서 듣기 하면은 한 10시간만 들어도 어느 정도 들리게 할 수 있더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뭐가 돼 있냐? 기억수를 알고 있어. 기억수. 어떻게 하면 단어를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지. 근데 기억수를 알고 있으면은 뭐도 기억시킬 수 있어? 결국에 듣기가 왜 어렵냐면 소리를 기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이 텍스트를 공부한 사람들이 소리 기억을 잘 못해. 근데 누가 잘해? 조그만 애들이 잘하잖아.
얘네들은 소리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소리를 기억시키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학습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소리 기억을 빨리 시킬 수 있다. 그래서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더 빨리 기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듣기 커리큘럼을 늘려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뭘 잡냐? 실용영어하고 입시영어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대치동의 학원이 뭐가 되냐? 수능을 뛰어넘는 실용영어를 하고 있거든. 딴데 어학원들은 그냥 흉내낼 뿐이지. CNN 뉴스를 100날 듣고 애니메이션을 100날 듣는다고 그게 단어가 될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들어서 단어를 익히려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들어서 그게 되냐?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듣기 커리큘럼을 늘려서 어학원처럼 바꾸는데 뭐를 뛰어넘는 어학원? 수능을 뛰어넘는 어학원처럼.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암기. 암기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근데 공부법을 이용해서 여기는 자동으로 암기를 시켜주잖아. 선생님들이 암기를 시켜주는 게 맞아. 왜? 우리가 전문가거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도입하려는 방법은 퀴즈식 방법이야. 애들이 집중력을 좀 많이 높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집중력이 높을 땐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 퀴즈로 익히게 해주는 거지, 암기한 걸.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보는 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토론하게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듣기 커리큘럼을 늘려서 다른 것을 좀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그게 좀 안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좀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